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오늘도 조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오늘도 네, 조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부품이 더잘 나가는지 주간 이제 막바지 지금 6월 중순인가? 6월 16일이구나. 네네. 이제 월세를 내야 될 때가 와서 조금 이제 바짝 당겨야 돼가지고 아무튼 네 삽소리였고요. 요즘엔 또 어떤 부품들이 잘 나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신제품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도 저희 카페나 제 유튜브 보고서 이제 많이 주문을 넣어주시는데. 지금 5600X도 이제 가성비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00X가 뭐 22만 원, 뭐 22만 8천 원, 뭐 23만 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죠. 예. 이거랑 동급인 12400F가 요거보다 한 3만 원 정도 비싸니까 내가 이제 자금 사정이 조금 안 좋구나, 아니면 내가 뭐 굳이 뭐 인텔보다는 뭐 AMD를 좀 좋아하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AMD 5600X를 뭐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컴퓨터 구매하실 때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그래픽 카드 이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래픽 카드 저점입니까? 뭐 네, 저점입니다. 저점. 뭐 충분히 사셔도 지금 거의 뭐 바닥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보다는 더 내려가지 않지 않을까? 뭐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제가 뭐 감히 예상하건대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코인 가격들이 많이 떨어졌고 이제 코인을 생산을 해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RTX 그러니까 또 그것도 물어보시더라고. 요즘에 가성비 가격도 제일 예전에 비해서 한참 비쌀 때 예전에 비해서 뭐 그래픽 카드 가성비적으로 접근했을 때 어떠한 그래픽 카드가 좋냐? 그러면 저는 단연코 망설이지 않고 RTX 3060을 추천드립니다. 예. 3060이 가장 가격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거의 한 반값. 예, 타노스처럼 이렇게 타노스가 이거 했죠? 예, 반값. 예, 손가락을 딱 튕겨서 원래 1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뭐한 50만 원뭐 아니면 뭐한 50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현금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RTX 3060이 가장 구입하기 좋은 그래픽 카드이다. 물론 뭐저1660 슈퍼나 이런 것들도 뭐 30만 원대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RTX 2060도 40만 원대 초반 싸기는 30만 원대 후반에도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이런 것도 괜찮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잘만 CMPX 10X 이거는 RGB 싫어하시는 분이나 약간 이제 고성능의 CPU 쿨러 조금 이제 좋은 쿨러를 좀 원하시는 분 이게 약간 실제로는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보면은 좀뭐좀 이렇게 고저스, 약간 엘레강스 하면서, 약간 뭐라 그러나, 고급스러운, 그러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당연히 LGA 1700 키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보시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SSD는 뭐, P31, 뭐, 불변이고요. 그리고 터프 게이밍 B50 플러스 들어가고, 램은 16기가고, 그리고 바론 700W. 요즘에는 맥셀리트, 바론 제품을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봤을 때 많이 저렴하고, 불량도 거의 없고, 뭐, 아직은 근데 뭐, 아직 제가 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불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부품 구성들로만 봤을 때는, 뭐, 최상의 부품을, 뭐, 최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괜찮은 부품들을 썼다고 하니까, 네, 보시면 뭐, 등급은 브론즈 등급이에요. 가격도 뭐 거의 시소닉의 동급에 시소닉 스탠다드 등급하고 똑같으니까 가격이 뭐 나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케이블도 플랫 케이블이기 때문에 케이블을 이렇게 뭐 연결하거나 이러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요분이 또 이제 제 영상 보고서 Z10 플러스 잘만해 Z10 플러스 요거를 이제 주문해 주셔가지고 저는 보니까는 Z10 플러스가 앞으로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뭐 Z10 플러스가 상당히 고급지기 때문에
네, 요거는 한번 조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전면에 먼지 필터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쿨러는 현재 5V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강화유리가 있는데 약간 썬팅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비닐은 나중에 띄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잘만이라고 써 있고 쿨러도 잘만으로, 그리고 파워도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아무리 크리에이터에서 뭐 이런 색상이나 이런 거는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네, 조합할 수 있으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우라 효과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무지개 색깔이면 무지개 색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네, 5V 연동을 제가 해놓은 상태이라서 네, 연동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 뭐 이런 거 뭐 빨간색이다 그러면 뭐 보라색으로 하고 싶으면 보라색으로도 할 수 있고, 뭐 하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하얀색으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 조립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네, 요번에 화이트 컨셉 네, 허연 거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구성은 아닌데 손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네, 이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RC400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크루셜도, 마이크론 램도 이제 그 RGB 형식으로 되는 게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RGB 형식으로 나오는 그러한 램이 있습니다. 약간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에요. 다른 튜닝, 일반 튜닝 램보다 한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비쌉니다. 마이크론 램도 있다라는 거. 3600짜리에요. 그리고 980 일반 1테라 요거 들어가고, 12500 CPU 네, 들어가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요 P12 요거 쿨러도 상단에 두 개 달 거예요. 그리고 3ICS L300이라는 화이트 케이스, L300 코드라는 케이스입니다. 요거 들어가고, 파워도 화이트 파워, 풀 모듈러, 네, 아스트로 GD650W, 그 다음에 보드도 B660 어러스 엘리트 DDR4, 그리고 RX6600이 지금 아마 이 또 라데온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추천드리진 않는데, 좀 이제 싸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싼 거, 그러니까 가성비? 라데온 쪽에서 가성비라고 하면 RX6600도 뭐 쓰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하시면 뭐 배그도 아마 잘 될 거고 기본적인 게임들은 잘 돌아갈 거니까 예, 요렇게 구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는 LGA1700BCF 요거 손님께서도 예, 그냥 요거 넣어 달라고 하셔서 예, 요거 한번 조립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게 이제 서머라이트에서 실질적으로 정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제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직구로 구매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서머라이트에서 뭐 정식적으로 이제 유통을 하는 거라, 요거 한번 조립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키트 한번 설치 한번 해볼게요.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서 한번 보고요.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거라 설명서 한번 읽어보고,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적으로는 네, 이렇게 그냥 요거 제거하고 네, 요 위에 걸 제거하고 요런 식으로 덮어주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안에 드라이버도 들어있어요. 서멀라이트 이거 뭐야 서멀그리스도 들어있고요. 네, 요걸로 이걸로.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아마 이게 하시다가 소켓을 긁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천천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네, 소켓 여기 있죠? 나사 4개가 있거든요. 나사 4개를 네, 나사 이렇게 4개 제거해 주면 네, 이런 식으로 나사를 제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자, CPU를 넣어줘야겠죠? CPU 넣어볼게요. CPU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네, 잘 넣었나? 네,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잘 넣었어요. 네, 요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그리고 요거를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사들을 아마 제 생각인데 나사들을 다시 조여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나사를 이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하지만 소켓을 소켓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뭐 이러한 느낌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발리스틱 아무튼 요거 발리스틱스 아무튼 발리스틱스인가 스틱 요거 램은 뭐 느낌이 이렇고요. RC400은 이렇고 RX6600인데 이게 3핀 짜리라 실제로 굉장히 긴데 케이스에는 뭐 미니 케이스긴 하지만 뭐 요렇게 뭐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는 P12 이렇게 제가 달아드렸고 전면에는 쿨러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러한 느낌이다. 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테스트는 하고 있는데 12500 그 서멀라이트 아까 그 1700 키트 있죠? 약간 이 장력 해결해주는 그런 키트가 있는데 뭐 온도는 뭐 12500이나 12400이나 마이5 것들이 그리고 i7 12700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온도가 그렇게 지금 100% 로드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온도가 높은 녀석들이 아니라서 크게 의미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손님께서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해드렸고 뭐 문제는 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뭐 느낌만 보시고 온도는 뭐 이렇게 나온다 45도 뭐 49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고 네, 뭐 요즘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간다 뭐 짧게 보여드렸고요. 뭐 조립이 좀 더 있긴 한데 그러면 또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또 제가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